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워릉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에게 아주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명물은요, 아주 특별한 지역을 아주 행성의 아주 고산지대 550에서 600고지에 이르는 깊은 산속의 동막골 한우 목장을 다녀왔습니다. 총토지 면적은 38,207평이고요. 한우 우사가 3개동, 그리고 멋진 황토 한우 건물을 동시에 매매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봤는데요. 야, 이렇게 높은 행성 고지대에 이렇게 멋진 큰 면적의 목장이 있다는 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그 수려한 경관과 그리고 맑은 공기, 아주 높은 그런 고지대에서 보는 그 주변의 공기라든가 이런 환경이 틀렸습니다. 직접 한번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아니, 도로가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이게 이 깊은 산속에 전기도 다 들어와 있고. 이게 이 정도 깊은 산속에 전기를 누가 끌었을까요? 예, 제가 들었어요. 사장님 끌었어요? 예. 야, 여기까지 돈도 많이 들었겠다. 아우, 4,300만 원 정도요? 전기 끌는 데만. 예. 이곳은 이제 입구로부터 한우 축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소를 키우면은 뭐 행성 한우하면 전국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청정 지역에다가 맛있더라고. 떡고기도 이게 소인데 니들인데 좀 미안하긴 하다. 이게 1년에 수익으로 따지면은 소를 몇 마리 키웠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는데. 지금 저희가 200마리 정도 기르면은 예. 뭐 이거저거 제하고도 그래도 뭐한 3억 정도. 1년에? 예. 많이 남긴 남는구나. 예. 그러면 그 유구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은. 예, 유구도 그렇고 번식우도 그렇고 비슷해요. 수익성은 예. 유구나 번식이나 비슷하다. 예. 그렇구나. 여기서는 거름도 많이 나올 것 같으네. 거름이 기본으로 저희가 예. 한 60차 정도 나와요. 1년에 예. 거름값도 꽤 나올 것 같네. 예. 그것도 수익으로 되는 거죠? 예. 그럼 소를 키우게 되면 수익이라고 하면 소값하고 송아지 키우는 거. 예. 그다음에 거름도 한몫하겠네. 예. 소가 뭐 여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 있는 소가 총몇 마리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한 200두 정도 돼요. 200두. 야, 크게 뭐 완전히 기업이네, 기업. 예. 그러니까 1년 총수를 200두를 했을 때 이거 다 제외하고 나면 예. 한 얼마 정도? 예, 한 3억 정도는, 예. 1년에 3억 정도 수익? 그런 건 잡아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이 한우 축산을 현재 보시는 것은 한 개동이 480평형 축사입니다. 480평형 하나, 420평 축사 하나, 그리고 150평 축사 안에서 총 3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1050평이 되어 있습니다. 위성에서 본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총 토지는요, 14개 필지 38,207평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여기가 토지가요. 근데 이렇게 깊은 산속에 이런 높은 지역에도요, 도로가 다 양호하게 되어 있고요. 전기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수려한 경관,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단풍 들고 막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이런 깊은 산속 높은 곳에 참 이렇게 멋진 동막골 한우 농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동산 하면서 많이 다녀봤는데요. 또 이런 지역은 좀 처음 다녀봤습니다. 이 지역은 횡성군 오산리 백학산의 정상 지역에 위치한 겁니다. 통상 550고지에서 600고지에 이르는 행성 지역의 전형적인 지역으로서 고랭지, 그리고 아주 높은 지역에서 자생하는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그 행성 KTX까지는 약한 승용차로 15분, 행성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는 10분, 그리고 행성읍 대성병원 종합병원까지도 10분 걸리고요. 초등학교 8분, 원주까지는 약한 승용차로 25분, 강릉까지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립니다. 총 토지 면적 38,207평의 내목을 지목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한 42%가 산이고요. 4%가 전, 그리고 임야가 33%, 목장 용지가 15%, 전부 5,777평이었고요. 그리고 답이 읽고 있습니다. 특히 관목할 만한 거는요, 38,207평 중에
농림 지역이 50%, 계획관리 지역이 거의 50%, 50대 50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목장을 그만두더라도, 5년 후에 그만두더라도, 이 지역을 개발하면은 계획관리 지역, 농림 지역은 다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8,207평을 그대로 목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개발 가능한 그런 멋진 토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백학산의 정상 모습입니다. 요 앞에 지금 보이죠? 이것도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상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려면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18도에서 22도, 23도까지 되면 가만히 이제 우리 개발행위를 사장님 통상 이야기를 내립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한번 또 내용을 뭐냐면 보시겠습니다. 38,000평 중에서 지금 소호사 3개 1,000평 짓고 또 1,000평 더질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도 나머지 지금 땅이 많이 남는단 말이야. 예. 그러면 혹시 소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차피 기업화 했으니까 더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할 텐데. 예. 그러면 축사로 질수 있는 허가를 더낼 수도 있나요? 예, 여기는 다른 곳은 지금 힘들지만은 예. 여기는 낼수 있어요. 아, 행성은 고산지대에다가 또 여러 가지 기후도 맞고 예. 질병도 그러다 보니까 작고 그래서 입지 조건이 서 키울 수 있는데 좋은 거죠? 아, 최고지요. 최고죠. 예.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건 요즘에도 지금 뭐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판매인데 그 브랜드가 예. 행성 하나 아니야? 아, 그렇죠. 예, 전국의 일이잖아요. 예, 최고. 진짜 뭐 예. 저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예. 안 먹을 수 없어. 예. 그거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더 6,000평 말고도 더칠수 있다. 예, 그렇죠. 허가를. 예. 허가를 낸다면 어느 정도를 더할수 있을까? 가능할까? 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5,000평은 더또 낼수 있지 않을까 봐요. 야, 추가로. 예. 그러면 그렇게 가능한 것은 이것도 뭐 허가 낼 때는 허가 조건이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행성군에는 몇 군데 없지만은 여기는 지금 저 허가 내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 허가 내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주로 어떤 걸까? 아, 지금 행성군에 이 저기 보면은 저희 같이 똑같은 곳이라도 못 내는 곳이 있고 저희는 여기 그렇지. 나게끔 청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첫째는 그러니까 지역의 입지 조건이 예. 소를 키워도 냄새라든가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염려가 없어야 될 것이고. 예, 그렇죠. 그럼 또 소를 키울 수 있는 청정 지역이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전기 수도 이런 것이 또 맞아야 될거 아니야. 예, 그렇죠. 사람이 여기 산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 물이 어디서 나와요? 아, 제가 관정을 예, 두 개를 팠어요. 아, 관정을 예. 봤어요. 그럼 또 관정을 제가 이따가 가다 볼수 있나요? 예. 예. 그럼 그 관정 길이를 높이 어느 정도로 팠습니까? 아, 지금 하나는 한 30m 들어갔고요. 예. 하나가 한 150m 들어가 있어요. 아, 많이 들어갔네. 예. 이 높은 산에서 그렇게 뚫었으면 무지하게 예. 물은 예. 아주 물은 천 마리를 길러도 시큰데요. 천 마리라도 예. 아, 예, 그렇구나. 그러면 뭐 여기 지금 이 목, 이걸 목장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예, 이 목장이죠. 목장이죠. 예, 동막골 농, 저는 상호가 동막골 농장이에요. 아, 동막골 농장. 예. 동막골이 행성의 동막골. 예. 옛날 영화에 동막골이라는 영화도 아, 있었는데. 그렇지. 외곽도 동막골이 있었죠. 그거하고 이거 관계가 없나? 그 관계는 없지만 같은 이름은 똑같아요. 아, 이름은 맞죠? 예. 그러니까 동막골 하면 이미지가 전쟁이 나도 아주 깊은 산속 오지거든, 그렇죠. 예. 여기도 그런 건가? 예,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소호가가 나겠지. 예, 그렇죠. 냄새나고 뭐 한다고 뭐 민원 발생하면 안 해줄 거 아니야. 아예 안 해주죠. 안 되지. 예. 아.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현재 축사가 6,000평 허가를 냈어요. 그러면 건폐율이 40%니까 2,400평을 허가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400평 중에서 현재 제1동, 2동, 3동 다 합해가봐야 1,050평밖에 축사를 못 줬어요. 그럼 나머지 더질수 있고요. 그 외에도 5,000평을 앞으로 더낼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11,000평 정도의 축사를 질수 있다는 거죠. 기업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축산업 그 가축 허가증입니다. 이 축산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관정 판고를 또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굴착 깊이가 100m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제 120m 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고산지대인데도 이 100m 이상 안반 관정을 뚫었다는 거는요. 대단한 그런 물 깊이를 해서 청정 물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정이 이렇게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1,000마리 정도 소를 키울 수 있고
이 토지에 어떠한 뭐 수련시설, 뭐 공장, 어떤 뭐 종교시설 뭐가 들어오더라도 이 관정 두 개만 활용을 하면 물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의 되겠습니다. 아, 상공에서 바라본 행성 한우 축사와 그리고 이제 황토 등등 주변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요, 480평짜리 한우 한동하고 그 아래 또 420평짜리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현재까지 이 6,000평 정도를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6,000평이면 건폐율이 40%니까 6,4, 24, 2,40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2,400 중에서 1,050평, 3개동을 해봐야 1,050평이 안 졌어요. 나머지가 1,350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플러스 5,000평을 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특징적인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한우 허가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모든 입지 조건을 다 갖춰서 민원 발생도 없고 청정 지역이고 이걸 다 갖췄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우 축사 허가가 잘 났고 앞으로도 5,000평을 더 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야, 산도 높고요, 이 높은 데까지 전기하고 길을 끌었다는 자체가 참 우리 사장님이 참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또 사모님도 같이 나오셨는데 두 분이 아마 13년 전에 여기 토지를 매입하셔서 이렇게 멋진 그 동막골 한우 목장을 개발하셨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주 대단하시고요. 참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 이렇게 멋진 넓은 이런 토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참 그 집념이라든가 또 이거 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좀 특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룰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여기 와 보니까. 큰 기업화요, 기업. 전체 와, 여기 오는데 숨이 막 그냥 차는데요. 예. 이 통 면적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목장이. 이게 약, 목장이, 6,000평에 건평이 예. 1,000평 정도 돼요. 아, 요 소우사 건평이 1,000평? 예. 야, 지금 이 소들이 뭐, 모기를 먹는 건가요? 예. 이 소는 새끼도 난 것 같은데? 예, 이거 번식우예요. 아, 소가 그러니까 여기 육유가 있고 번식유가 있고 그런가요? 예. 아, 요 위에 거는 번식이로구나. 예. 아, 요 건평 정도가 여기 한 몇 평? 아, 참. 요게 약 500평대요. 500평. 예. 상당히 넓은데. 예. 예. 아, 이걸 몇 년 동안 이렇게 읽으셨어요?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한 게 아마 약 13년쯤 될 거예요. 13년 전부터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읽으셨네. 예. 와, 대단해요. 제가 보니까. 이 새끼 송아지는 한 사용 얼마 정도가 됐을까요? 요거 지금 한 약 한 3개월 돼요. 아, 태어난 지가 3개월. 예. 아, 이쁘네. 오늘 굉장히 커 보이네. 예. 엄마 속을 걱정이 되니까 쓱 오네. 예. 아, 그렇구나. 예. 와, 이거 여기 올라오니까 이거 뭐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총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이게? 이게 4만 평 아마 조금 빠질 거예요. 4만 평이면 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면적은 8개 필지 38,207평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적도에 이것은 위성사진으로 본 지적도에 있는 현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빨간색이 지적도에 있는 저 정면에 보이는 저 산까지 다네. 예, 예, 저 산 넘어까지요. 넘어까지 4만평. 예. 이야, 참 엄청 큰 면적인데 통상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면 이 높은 산에 만평 넘어가면은 통상 도로가 없다든가 전기가 없다든가 다 하자가 있게 되는데 여긴 전기 도로가 다 예 다 있어요. 다 있나요? 예. 저 도로는 지적도 상의 도로인가요? 예. 아, 그리고 전기도 다 와 있네요, 이렇게. 예. 야, 그러니까 이 산도 뭐 이게 지금 보존 관리하고 농림지역 여러 가지 혼재할 게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38,207평이 계획관리지역이 50%, 19,000평, 농림지역이 18,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목장을 하지 않더라도 용도전환 지목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야산이고 높은 소나무가 없어요. 전부 잔목이야 보니까. 예. 야, 그래서 이건 개발도 가능하고. 예. 이것도 그럼 여기 사모님하고 두 분이 여기 오신 지가 한 13? 예, 13, 여기 읽은 지가, 처음부터 읽은 지가 13년 됐어요. 야, 13년 정도 들어오셔서. 예. 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예. 야, 그러면 이 우사 빼고 밑에 땅 면적, 저 산 빼고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초지하고 전 때까지 하면? 저기가 약 한 4,000평 정도 될 거예요. 아, 4,000평? 예. 이거는 뭐 다용도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아,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거 와보니까, 이거 뭐, 그냥 우사라고 그래서 와봤는데, 이거 완전히 뭐 어마어마해. 야, 이렇게 읽으시려면 두 분이서 노력도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또 예. 제일 힘든 게 제 작년에 축사 짓느라고. 아, 이걸 작년에 최근에 지었어요? 예, 예, 이제 처음 소를 입주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동안은 땅 매입하고 이제 터를 닦으시고. 예. 아, 이 축사가 이게 아주, 이 축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게. 그럼 이거 한 동, 두 동? 예. 어, 엄청 큰데? 야. 총 세 동이에요. 총 세 동? 예. 아무튼 뭐, 참 저도 여기 오면서 뭐 이렇게 땅 뭐 축사라 그래가지고 뭐 보통 뭐 조그마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예. 이거는 뭐 아주 큰 부지에 뭐 회사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네. 그리고 입구에 오다 보니까 토지 면적이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농도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소가 이게 지금 번식류잖아요. 예. 그럼 새끼를 1년에 몇 번 낳습니까? 아, 1년에 한두 나요, 또. 한두만, 한 마리만. 한 마리. 그럼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언제쯤 많이 날까? 저는 3월, 4월에 거의 충격적으로 맞춰놨어요. 어, 그럼 이게 올 3월, 4월 되면 새끼도 엄청 늘어나겠네? 예, 우리 저가 지금 날 때 한 70도, 80도 돼요. 야, 그러면 그 4월, 3월, 4월에 송아지 한 70, 80마리 나오겠네? 예. 그럼 송아지 한 마리 얼마씩이에요? 보통 우리가 암컷 같은 거는 350에서 수컷은 400 봐요. 와, 비싸네. 예. 그리고 그것도 돈이 엄청 많네, 그거. 예. 그거 다 수입이네, 그게? 예.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게 한 마리 음매하고 새끼 하나 나오면 350에 400이네. 그렇죠. 기본. 예. 괜찮네, 아주. 예. 아, 이거 사장님, 이거는 이게 뭐, 이게 무슨 통입니까, 이게? 아, 요거 이제 송아지가 겨울에 죽을까봐 송아지 통이에요. 아, 여기 들어가 따뜻해요? 예, 예, 따뜻해요. 전기, 불에 불 켜주면 따뜻해요. 아, 불을 켜주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예, 예. 송아지가 이제 겨울에 춥지 말라고? 예, 예. 송아지, 야, 이거 많이 송아지 호텔이네, 호텔. 예. 아, 지금 이제 지금까지 보셨듯이 이 480평에는 한우 200여 마리가 일사불란하게 이제 사육되고 있고요. 소 거름도 1년에 뭐 엄청 15톤 트럭으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60차 이상씩. 어떻게 상당한 수입으로 올라온답니다. 아,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인 상공에서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총 소우사는 3개동이고요. 2,400평 허가를 냈는데 6,000평 내가지고 건폐율이 40%니까 4,6에 24, 2,400평의 우사를 질 수 있는 겁니다. 2,400평 중에서 현재 1,050평을 축사를 졌기 때문에 아예 또 1,350평 축사를 더 질 수 있고요. 또 그 외로 5,000평의 축사를 허가를 더 낼 수 있는 조건이 다 구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은 추가로 현재 말고도 6,000평 말고도 5,000평의 축사 허가를 더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산이 이게 까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내서 개발을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동막골 행성 한우 축사와 이것은 19.1평 황토 한옥하고 또 찜질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아주 잘 일경관을 만들어 놓고 또 멋진 저 조경수도 심어놨습니다. 아, 이 높은 산 그리고 아주 그 큰 넓은 면적에 전기 그리고 120m가 100m 이상 되는 그런 안반수 정관을 두 개나 지금 뚫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소가 1,000마리를 키워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학적으로 볼 때 이 많은 게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야, 이 3만 8천평, 4만 평 되는 땅을 다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니까 이건 막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저희들은 너무 진짜 이거는 큰 토지고 잘 정리가 된 토지입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요 앞에 있는 이제 토지가 19.1평짜리 황토 한옥이 일반 목구조된 한옥입니다. 주변에 조경도 잘 되어 있고요. 안에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내부를 살펴보시겠습니다만은 조경 자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향으로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듭니다. 이 벌써 소가 키우려면은 초지가 적응이 되고 초지가 되려면 햇빛이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니 남서향을 해가 잘 드는 그리고 통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의 그런 풍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남서향에서 햇볕이 잘 듭니다.
요즘 찜질방 반짝반짝하는 우측 소나무 보는 작은 게 이제 황토 찜질방이고요. 정면에 보이시는 게 19.1평 한옥입니다. 우측에 그 반짝반짝하는 소나무 작은 거요. 그게 이제 황토 찜질방입니다. 아니, 참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흔들린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잠이 그냥 절로 올 것 같아요. 앞이 탁 트이고, 주변 조경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아, 이렇게 깊고 높은 산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그,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창문으로 사계절 풍광을 볼 수 있게 됐고요. 주변은 전부 황토 벽돌로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지붕 천장 쪽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국내산 거 완전 소나무로 했답니다. 원목으로. 들어가니까 뭐 소나무 향이 그냥 쫙 나더라고요. 소나무 향에다가 또 황토에다가 하니까 그야말로 뭐 건강을 위한 그런 황토, 한옥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주방인데요. 거실 겸 이제 요쪽 옆에 주방이 있는데, 주방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잘 시공을 하셨어요. 황토, 벽돌로 돼 있고, 또 위에는 그 소나무로 했기 때문에 아주 향이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소나무 향이 팍 코를 찌르더라고요. 이곳은 이제 거실 입구, 이제 방 입구하고 거실 쪽입니다. 전부 황토 벽돌로 하고, 위에는 국내산 소나무, 아주 오래된 소나무를 가지고, 원목을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위에 보십시오. 뭐, 대들보서부터, 석가래서부터 완전히 국내산 소나무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뭐 향이, 소나무 향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황토 벽돌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있는 데서 사람이 살면 미세, 여기에 뭐 이런 항상 뭐 550, 600고지 무슨 뭐 미세먼지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화장이 아주 깔끔하고요. 진짜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높은 잠 속에서 생활한다면 뭐 진짜 마음도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고 이런 데서는 하늘에 별이 뜨고 달이 뜨고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죠. 상공에서 바라본 이제 다시 모습입니다. 19.1평 한옥하고요. 찜질방. 그리고 앞에 빨간 게 보이는 거는 이제 창고를 쓰고 있고요. 그 위에 바로 보이는 게 이제 30평형 창고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게 이제 120평형 우사고요. 저 위에 있는 두 동이 420평, 480평 우사가 되겠습니다. 아, 이건 뭐 이 그림으로 봐서 그런데요. 실제 가보면 엄청 넓습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된 이곳이 지적도 상의 이제 경계선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은 이제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고요. 그러니까 50대 50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이 반, 농림지역이 반입니다. 참 이게 행성 중에서도 고산, 오산리에 아주 높은 이 고지대에 이렇게 넓고 멋진 그 장소를 이게 목장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동막골 한우 목장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뭐 참 기가 막힙니다. 총 토지 38,207평 중에서 목장 용지가 15%, 답이 6%, 임야가 33%, 전 4%, 산 42%인데요. 중요한 것은 전체가 계획관리지역, 보십시오. 계획관리지역이 19,000평, 농림지역이 18,000이에요. 이 공인중개사 입장이나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는 야, 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다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전기수도 다 들어왔고요. 이미 허가가 다 나 있는 거 아닙니까? 5년 지난 다음에 이거는 지목변경하고 이런 것만 하면, 용도변경, 지역변경만 하면 그냥 우리가 다 개발할 수 있고 다 지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농림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요, 건폐율 20%, 용적률 80% 않습니까? 단독주택, 저 4층 이하에 뭐 이런 주택 다 줄 수 있고, 1종, 2종 될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 문화시설 다 쓸 수 있고요. 또, 1893평으로 기대되는 거는 뭐, 종교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수련시설, 제1종, 2종 근린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목장이 아니라 5년 후에 또 앞으로 뭐 이게 다른 용도로도 지목병 이것을 목장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본 거고요. 이제 뭐 한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행성 한우,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브랜드 아닙니까? 이렇게 넓은 목장에다가 6천평, 5천평, 만천평 축사를 짓고 소를 키울 수 있다. 이건 그냥 가슴이 뛰는 겁니다. 이건 축사 하시는 분들은 참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이 이런 높은 고지에다 550에서 600고지 사이에 있는 이런 지역이 있다. 이건 뭐 대단한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행성 한우 브랜드,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근데 또 공인 중에서 저희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도 다른 용도도 쓸 수 있다 하는데 더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립니다. 강원도 행성군 공군면 깊은 산 속의 동막골 한우 목장입니다. 아, 정면적 38,207평 및 한우 우사, 그리고 황토 한우 건물 동시 매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을 내오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 끝나고 본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